오늘은 여행 중에 먹었던 기억에 남는 음식,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드립니다. 7348님, 몇 년 전에 벌교의 꼬막을 먹으러 강원도에서 몇 시간을 걸려 내려갔었는데요. 어머 글쎄, 꼬막 나오는 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울며 겨자 먹기로 짱뚱어인지 망뚱어인지 먹고 올라왔는데 와,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꼭 우리 남편같이 생겼는데 어우, 맛은 참 좋았습니다. 오, 짱뚱어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색깔도 진짜 예뻐. 남편이 잘생겼다는 얘기네? 아, 그렇죠. 귀엽게?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 순천에 가서 저도 짱뚱어 먹어본 적 있었는데 맛있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 맛은. 근데 이 벌교 쪽, 이쪽 음식이 다 맛있기 때문에. 맛있지. 그렇지. 네. 네. 아, 이제 또 소주 한잔 하셨겠는데요? 아, 또 그것도 조금만 가면 옆 동네 또 일구 이러니 광주 무등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내려와서 막걸리에 두부김치를 먹었거든요. 그때 나온 김치가 생김치였는데 우리 마누라 김치와는 다르게 진짜 감칠맛이 확 돌면서 너무 맛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이 광주 김치축제에서 8년간 우승을 한 집이라고. 제대로 가셨네. 이런 집을 좀 알아놨다가 김치를 좀 사먹어야지. 진짜 알고 싶다. 예, 일하는 주부들은 이런 거 진짜 고급 정보야. 주소를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은데. 네. 뭐 김치축제 쳐보면 되지 뭐, 광주에. 네. 8년간 우승한 집. 네. 홍태숙님. 동생과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돈 아낀다고 햄버거랑 집에서 가져간 미숫가루만 먹었어요. 감자튀김과 콜라가 나오는 세트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 때문에 선뜻 못 시켰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돈이 좀 남아서 드디어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그때 콜라 맛과 감자튀김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콜라 감자튀김이 뭐라고. 근데 너무 맛있다고. 햄버거에는 콜라. 콜라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고생하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예. 돈 아끼다가. 예. 그러니까. 아, 근데 또 그 지역의 음식도 외국 음식 먹어보는 맛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굳이 먹으러. 미숫가루 돈 아낀다고 아끼려고. 지금 돈 아낀다고. 아끼려고. 예, 예. 혹시나 해갖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더라? 빚 내서 가세요. 먹을 것 좀 먹고. 아, 이제 먹을 것은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사돈 댁에?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는 안 어울렸어. 안 어울렸어? 돌아가셨으니까. 홍지연님, 제주도 올레길 걷던 중에 해녀 할머니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문어, 전복, 뿔소라를 회 떠서 바로 파시더라고요.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수수 막걸리를 한잔했는데 제 입안에 바다가 통째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그날 그거 먹고 힘내서 28km나 걸었잖아요. 와. 많이 야. 걸었다. 근데 많이 요거는 걸었다. 막걸리보다는 소주가 난대. 그렇지, 그렇지, 소주지. 아니, 제 친구도 어디 갈게 갔는데 할머님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팔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소라 전복 이런 거 할머니가 직접 이거 바다 들어가서 싸우셨어요? 말했더니 아니 시장에서 그냥 사온 건데 나는 그 할머니 사다가 판 거야. 안 물어봤으면 진짜 해녀처럼 따온 건 줄 알았는데 해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 제주도에는요 그 하멜 표류한 데 있어요. 네. 거기 바위도 좀 이상하게 생긴 데인데 거기 꼭 해녀가 앉아가 그렇게 바로 입수해갖고 따와서 하는데 야 그거 기가 막히겠다. 네. 그게 몇 년 전이죠? 오래됐지. 됐지. 한 30년 됐죠? 네. 아, 네,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예, 그, 반성하면 됐어요. 해녀 이사 갔어요? 48 돌아가셨대. 4878님. 30년 전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여름에 관광버스 타고 놀러를 갔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직접 튀겨오신 식은 후라이드 치킨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식은 거 아유. 눅눅한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고속버스 탈 때면 그 맛이 생각이 나요. 아, 30년 전이면 이게 뭐 따뜻하고 뭐 식고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 후라이드 치킨 거야. 자주 먹지 않았을 그렇지, 때. 예. 그렇지. 그때는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기름 쫙 뺀 거. 그렇죠. 아유. 이야, 그거 맛있었지 진짜. 네. 8782님. 산골 촌놈이 처음으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네. 그 안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난생 처음 먹어봤던 오므라이스. 노란 계란이 곱게 덮여있는 오므라이스가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고 계란을 들쳐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케찹 막 이게 쳐있잖아요. 뿌려야죠. 네. 뿌려야죠. 여기 뭐가 들어있나 들쳐보고. 네. 아이고 재밌다. 네. 자,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은요 물걸레 청소기 또는 온천 숙박권 받으실 후보 되셨습니다. 김시스터즈입니다. 김치 깍두기.
금요일에 드릴깝쇼. 여행 중에 먹었던 기억에 남는 음식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6824님 오랜만에 지방으로 산행을 갔는데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산행을 포기하고 근처 항구로 가서 쭈꾸미를 샀는데 농가 마당에서 창작불에 데쳐 먹었던 우와. 그 야들야들한 쭈꾸미의 맛 그리고 그 국물에 끓인 라면 안 먹어봤으면 진짜 말을 마세요. 진짜 짱입니다. 어머 분위기가 아우 짝 땡긴다. 안 먹어봐서 말을 못하겠네. 아 아니 분위기가 아. 이게 일단 비가 내려주잖아. 그러니까 비가 거기에 쭈꾸미가 생긴 거 장작불에 진짜 부드럽거든요. 아, 또 바로 살은 거니까. 생물이니까. 야 맛있겠다. 아. 부럽다. 이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여기도 소주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제 친구가 네. 삼척 바다 가서 오. 수영을 잘하거든요. 네. 가서 조개 같은 걸 따와 네. 그걸 잠깐 해감을 해가지고 그 앞에 텐트 쳐놓고 거기에다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다르지. 진짜 소주 한잔 딱 먹고 살짝 모래가 조금씩 있어도 괜찮아 그 정도. 분위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 쪽은 소주가 어울리고 산나물이라든가 뭐 산 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걸리. 무슨. 아 거기 막걸리가 아~ 기가 막혀. 양주는? 네, 양주는 그냥 알아서 드세요. 포도주는? 네, 그건 잘 안 먹습니다. 아, 예. 네. 예, 저도 안 먹습니다. 포도주는. 네. 아, 예, 예. 0418님. 그냥 물어봤어요. 88년 팀 스피릿 훈련 당시 헬기 기동 후에 소대장이 독도법 지도 읽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그 바람에 엉뚱한 고지 두 개 넘고 점심 쫄쫄 굶고 행군을 하고 있는데 네. 나물 캐던 할머니가 주셨던 강정 두 개. 아. 제 인생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강정 두 개. 강정 두 개. 아니, 그 소대장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행군을 하시는 거야. 그 유물 아유 저기다 해서 올라갔네. 여기가 아닌갭이야. 그 유물 쫄쫄 굶는 거니까 쫄쫄 굶은 거라고. 예, 여기도 아닌갑다. 아까 그 산인갑이야. 또 올라가는 그 예. 오행아씨 개그가 생각나네. 가족들과 포천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포천은 갈비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갈비를 기다리다가 막걸리 한 병을 시켰거든요. 시켜야지.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데 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갈비 맛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걸리만 6통 마시고 나왔어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여기 이동 막걸리. 이동 갈비. 야 기가 막히지. 갈비가 뭐가 중요해.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렇지. 막걸리 안주로는? 자 6096님 50년 전에 우리 엄마와 서울 와서 처음 먹어본 서울 국수요. 어머나 서울 국수는 이렇게 쫄깃거리는구나 감탄을 하고는 시골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까 그게 냉면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쩐지 쫄깃하고 새콤달콤한 그 식감과 그 맛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여기 9459님 예전에 자랑하셨구나. 설 명절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 속에서 18시간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버님이 휴게소까지 30분 걸어가셔가지고 사다 주신 핫바 맛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새콤달콤 그 케첩도 어찌나 맛있던지 핫바 때문에 18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겨울을 보내셨네. 힘든 겨울. 네. 눈 많이 올 때 또 엄청났죠. 그렇죠. 김소영님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 하면은 전 지리산 흑돼지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김천에 가면요. 김천 왔으면 집에 가서 흑돼지 먹고 가야 김천 왔다 가 하는 기라 아 하셨어요. 김천 지레면이 흑돼지로 유명하거든요. 숯불에 구워 먹는 흑돼지가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 집에 가자고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김천 흑돼지 유명해요? 아 그래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 예. 전 예전에 강원도 그 고한역인가 한백역인가 거기서 역에서 내려서 계단 따라서 쭉 내려오면요. 네. 소금구이 돼지집이 있었어요. 네, 소금구이 돼지고기. 광부 이런 분들이 와서 듣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 우연히 들어가신 집에. 그러니까. 고3 때쯤. 이야 엄청나게 먹었네. 네. 일찌감치 고기 맛을 아신다 진짜. 네, 그때는 술을 안 하셨죠? 술 못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유 술을 안 먹고 고기를 드신 적도 있었네. 학생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년 넘어가? 네.